왜 굳이 그걸 은폐하려고 할까요? 이따 설명해줄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벌써 상황 끝난 거 같잖아. 다 증언했잖아. 네. 그리고 이때 유가족도 같이 있었는데, 최하사 어머니도 옆에 같이 있었대. 근데 이 최하사 어머니가 아들한테 니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 사실을 꼭 말해라. 라고 막 설득하기도 했었대. 네. 최하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2007년 국방위 국정감사 때 최하사는 이렇게 말을 바꿔. 작전 중 사고 아닙니다. 기밀병의 소행입니다. 유가족들이 하도 귀찮게 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거래. 아까 그 내용 다. 그래서 어이없잖아. 네. 그래서 국정감사 마치고 유가족들이 최하사 집에 다시 방문을 했어. 그렇겠죠. 진실을 말하라고 했던 그 어머니 있지. 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만나기를 거부하고 막 그랬대. 자기 아들이 걸린 일이니까요. 여기서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먼저 이 기자랑 유가족이 가서 인터뷰했지. 그래서 시인했지. 네. 근데 다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시 또 번복했지. 반복했죠. 네. 근데 이 국정감사가 있기 이틀 전에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정세영, 준희와 3명의 수사관이 최하산의 집에 방문했었어. 국정감사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방문을 했었어. 왜 있을까요?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고 좀 있다가 최하사는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됐고, 아까 그 박일병 있지? 네. 박일병도 말을 바꿨거든? 얘도 국가유공자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됐어. 참고로 7급, 국가유공자 7급이잖아. 이 7급은 한 달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나오거든? 근데 6급으로 되면 120만 원이 나와, 한 달에. 아, 진짜요? 아, 전별 차이 안날 별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지? 완전 차이 난 거야. 되게 차이 많이 난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차피 올려달 거두 단계 더 올려달라 그러지. 왜한 단계만 올려줬나.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차이가 그 단계 나는군요. 차이가 별거 아닌 건줄 알았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아니야. 자, 그럼 너 말대로 북한군의 소행이라면 군은 왜 이렇게까지 은폐를 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요. 차단 작전조가 대부분 사살됐지. 8명이나. 네. 2명 부상도 하고. 아니면 기밀병이 작전이랑 상관없이 그냥 작전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였나? 그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병사가 사살됐고, 첨단 열 감시 장비로, 그때 우리 최첨단 그 감시 장치란 말이야. 이걸로 북한군이 침투한 것도 관측 못했지. 그렇게 앞마당을 내줬다는 거 아니야. GP 앞마당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윗선 장성급들 목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유가족들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런 걸 감안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거지. 그럼 김일병이 어떤 사람이었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김일병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했을 때 소대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야. 김일병은 선임들이 혼을 내면 욕을 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선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선임들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일병은 소심했고 고참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독거리며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알려주었습니다. 김일병은 모두가 자기에게 적응하길 바랬습니다. 내가 자부하는데 우리 소대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단한 번도 다른 부대 가기를 원한 적이 없는 소대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인을 선임병들의 폭력에서 찾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이렇게 좀 김일병 안 좋게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였지? 근데 한쪽 말만 듣기에는 좀 그렇잖아. 김병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김일병 얘기는 없고 김일병의 수양록을 한번 찾아보자고. 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2005년 2005년 6월. 6월 19일. 2005년 5월 20. 사건이 있기 약한달 전쯤이지. 수양록에 뭐라 썼냐면, 이제 나도 후반야인데, 어머, 토해, 토해. 편지도 쓰고, 운동도 하면서, 다음 휴가 때는 이쁘게 몸 만들어서 나가야지. 막 이모티콘 쓴 것도 있어, 막. 활발한데요? 그러니까. 2005년 5월 27일. 이제 3일만 지나면 일병이로세. 이렇게 써 있어. 물결 표시돼 있고. 2005년 6월 7일. 괜히 은근슬쩍 후임한테 욕도 하고 못한다고 지랄해봤다. 개념 없는 성민이. 킥킥. 나도 한때 그랬지. 성민이도 좀만 지나면 나처럼 개념이 잡히겠지? 그때까지는 욕좀 먹겠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는데요? 어두운 구석이 없는데? 2005년 6월 10일. 이게 마지막 수양록이야. 네. 사건이 19일 날 있었으니까. 지금은 비번 잡고 쓰는 수양록이 지루지루하다.
부지피장을 닦고 보니 40분이나 걸렸다. 어찌나 녹이 쓸었는지. 부식을 싣고 많이 올라온 금요일. 빵만 6개다. 크크 좋다. 요즘 관물대가 털리고 있다. 짜증. 이렇게 이게 마지막 수양록이야. 전혀 뭐 비관하거나 뭐 그치. 선임에 대한 욕을 적거나 이런 게 없는데 게 물론 이제 수양록을 보니까 선임에 대한 욕을 대놓고는 할 수 없지만 그치. 네, 어두운 구석이 별로 없는데. 근데 다른 가혹행위로 일어난 수양록을 살펴보잖아. 그럼 대부분 미안하다, 죽고 싶다, 죽인다, 괴로워. 요 중에 한마디는 조금이라도 써있을 수 있거든. 부정적인 영향의 글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평범하잖아. 네. 뭐 근데 수양록이야 간부들이 검사를 하니까 네. 자기 마음을 안 쓸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 김일병이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민간 교도소로 가야 된대. 국군 교도소에 있다가 네네. 복무 기간 끝나면 민간 교도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군 교도소에 있대. 그리고 면회는 가족만 할 수 있대.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도 나와. 김일병이 교도소에 있긴 한 거냐? 우리나라에 있긴 한 거냐? 그리고 김일병이 재판할 때 있잖아. 다 자기가 한 거라고 막 인정을 하더래. 그래 그게 참 그게 인정하다가도 네. 갑자기 뜬금없이 재판관님 목격자도 없고 직접적 근거도 없는데 왜 저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 할 때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그래 내가 했다고 다 인정해야지 내가 덮었어야지 하다가도 순간 억울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순간 진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너무 차분하고 밖에 있는 그 통제병들이랑 막 농담 따먹기 할 정도였대. 그 조사 받는데 막.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8명 죽였다고.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죽었거나 보상을 받았거나? 그리고 진술할 때 있잖아.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했던 것처럼 말할 때도 있었대.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겠죠?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지금 김일병 뿐이잖아. 그래서 김일병이랑 그 같이 입 싹 닦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죠. 지금 국가 유공자 다 돼 있는데 입 열겠냐고. 그래서 유가족에서는 사비를 들여가지고 국선 변호사가 아닌 민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김일병을 변호해주고 있단 말이야. 유족들이 오히려 김일병 아니라고, 제 범인 아니라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유가족들이 그 김일병 부모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김일병 부모한테 당신 아들 범인 아닙니다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닥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대. 김일병의 부모님이. 그리고 김일병의 수사 기록도 볼 생각을 안 했었다 라고 하더라고. 말다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족들은 김일병 구명에 나서는데 정작 그 부모는 소극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 지금 상태는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의해서 김일병이 총기 난사한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가혹행위 때문에 네. 김일병이 총기 난사했다. 네. 근데 봐봐. 물론 음모론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걸 또 봐야 돼.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라면 생존자 중에서도 가혹행위했던 선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네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조기 전역을 시켜줬고 그 가혹행위라고 수사부에서 발표했잖아. 네. 그러면서 그 생존자 중에도 가혹행위한 주범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주범들을 그냥 병사로.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조기 전역을 네. 시켜준 거죠. 조기 전역 시켜. 그리고 국가 유공자 만들어줬지. 그리고 당시 사단장 뭐 이런 윗선급들 있지. 얘네도 징계 하나 없이 조용히 넘어갔어. 승진했어. 승진. 승진까지 했어요. 그냥 원래 별 다는 사람들은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밑에 뭐 하나도 있으면 별 못 다는데 꺼림칙하지? 네. 봐봐 이 사건과 비슷한 아까 내가 22사단 임병장 사건 있지? 네. 이 임병장 사건 때도 가혹행위 주범들 그 지휘관들 다 징계 처분했어. 어,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줬어 오히려 주범들한테. 이렇게 GP530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김일병이 범인인지 북한의 소행인지 진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만 전달해 드린 것 뿐이니 판단은 청취자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한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GP530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귀신에 씌이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 네, 아니요. 근데 영화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을까?
네. 바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하코다 설중 행군 조난 사건인데요. 핫코다. 네. 1902년에 산악훈련을 하던 일본군 한개 중대가 혹한으로 동사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랑 대립 중이었는데,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거쳐서 혼슈 북부로 침공한다는 방어 작전을 세우는데요. 그중 하나가 보급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일본의 8사단이 아오모리에 있는 하코다산으로 제5보병연대를 배치시켰는데요. 당시 일본은 아오모리 해안철도를 보급루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해안철도가 혼슈 최북단에 있어가지고 만일 러시아 군함이 쳐들어오면 쉽게 함락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급루트를 개설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5연대 중 1대대와 3대대 병력 중에서 일부를 사출하고 2대대 전 병력이 작전에 투입되었어요. 대대장 1명과 간부 61명, 병사 148명으로 칸나리 분기치 대위가 이끄는 총 210명의 인원이 1902년 1월 23일 오전 7시경 혹한 훈련과 보급루트 탐사를 위해서 하코다산으로 훈련을 가게 돼요.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겨울치고 날씨도 따뜻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몇월 달이라고? 1월 춥긴 추웠겠네. 아, 거기 또 특히 추운 지방이에요. 근데 그날은 오전에는 따뜻했대요. 그러다 오후가 되면서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불안한 간부 한 명이 칸나라 분기치사 날씨가 이상해진다 데스. 저것도 자말 말고 그거 데스. 이런 뭐야, 이 거예요. 그지 같은 새끼. 나 재밌는데. 지휘관이었던 칸나리 대위가 하산을 하지 않고 행군을 강행했던 거예요. 저도 그거 데스. 저녁이 되어도 눈은 쉴새 없이 퍼부었고요. 추위는 말도 할수 없을 정도였어요. 비상식량마저도 다 얼어붙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네, 게다가 나침반까지 얼어붙어서 방향 감각을 아예 잃어버렸죠. 나침반이 얼어붙을 수도 있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길을 찾으려고 야간 행군까지 강행했는데, 하다하다 너무 지쳐서 동쪽에 있는 마을로 하산하려고 했지만 나침반이 얼어붙었다고 했잖아요. 걸어가면은 막다른 길만 나오지. 얘네들은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극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소대장이 졸도해버리고 말아요. 이 패닉 당시에, 상태로? 네. 이 당시에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 상태였고요. 얼마나 하네요. 체감 온도가 50도면 실제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 32도 정도 될것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평평한 곳에 수경지를 만들었는데, 결국 뻥 뚫린 수경지 때문에 2일차인 1월 24일에 50명가량이 동사로 죽게 돼요. 그렇게 바람을 피할 수 없었구나. 네. 막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을 못 피하니까 하필 왜 거기라고 해가지고. 길을 잃어 걸어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3일차인 1월 25일에도 이제 계속 길을 찾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행군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먹은 것도 없고 막. 네, 다들 지친 상황이었는데, 지휘관이었던 칸나리 데이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던 12명을 정찰조로 편성을 했어요. 가서 마을이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근데 정찰조가 마을도 못 발견하고 그대로 복귀했는데, 그 12명이 갔잖아요. 거기서 반 이상이 못 살아왔대요. 6명만 들어왔네. 네. 그래서 3일차에는 60여 명 정도의 병력만이 살아있었고요. 부대의 이제 구조 소식은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아오모리에는 하코다산으로 간 병력들은 이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큰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구조대원을 편성해서 하코다산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코다산에 남아있던 병력들은 결국 1월 26일에 처음으로 구조가 됐었어요. 다들 좀 흩어진 상태였죠. 다 이제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휘를 맡았던 칸나라 대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동상이 너무 심해서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살이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까맣게 되잖아요. 네. 살아는 있었어요? 살아는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럼 총몇명중몇명 구조된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한 20명가량이 더 구조됐었는데, 치료 도중에도 이제 사망한 인원이 생기니까 칸나라 대위도 이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부 7명하고 병사 4명, 총 11명만이 생존한 몇명 갔다 사고였죠. 그랬죠 아까? 210명. 와. 근데 199명이 죽었던 거죠. 그리고 동상이 너무 심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절단하는 상황까지 생겼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왜 도대체 살아남지 못하고 왜 죽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단순히 기상이변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단순히 기상 악화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아오모리의 날씨가 다른 지방에서 많이 추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원인으로 보긴 힘들고,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죠. 뭐가? 일단은 첫 번째는 간부들의 너무 허술했었어요. 준비 상태가. 계획이 없었고. 네. 그래서 대대장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한 훈련이었는데, 야마구치진 대대장이 이번 훈련이 너 하루면 끝난다 됐어. 아, 제대장이? 네, 대대장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간부들이건 병사들이건 채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는 이제 길잡이의 실수인데요. 이제 지리도 숙지하지 못한 채 나침반하고 지도만을 사용했던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잘 못 보는 바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상황까지 있었고요. 이상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명하복에 의한 간부들의 미흡한 결단력. 그것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관은 칸나리 대위였잖아요. 네. 대대장이 훈련에 동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은 대대장이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무능한 대대장. 네네. 이제 칸나리 대위 말고도 다른 동급의 장교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고 싶잖아요. 하산하면 안 되겠냐. 이거를 대대장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지. 그러면 대대장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얘는 이렇게 나약한 놈들이네? 너는 얘는 안 되겠네? 그리고 반면에는 대대장도 체면이 있으니까 내려가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못했던 거죠. 아, 그럴 수 있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 얘기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네. 예. 서로 얘기했으면은 아마 살았을 수도 있죠. 이제 동사로 결국엔 다 거의 다 죽었잖아요. 당시에 8사단 이 5연대 말고도 31연대가 같이 훈련에 동참했었대요. 31연대는 한 명도 죽지 않았었어요. 왜? 하산했어? 아니, 31연대는 동계훈련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훈련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있었고, 거기다가 길을 모르면은 민간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지형을 잘 아는. 31연대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대대는 도와준다고 해도, 아, 괜찮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가겠다.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는데 객기를 부렸네.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상 악화에도 민간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잘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루짜리 훈련으로 끝내려던 욕심이 199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야, 경험이 중요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아직까진 잘 모르시겠죠. 응. 이제 이런 군인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뭔가 또 있어? 네. 영화처럼 하코다산에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이후에요? 네. 1997년에는 유격 훈련을 하던 자위대원 3명이 구덩이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반 남성이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였고, 춥지도 않은 날씨 때문에 봉사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산은 이제 활화산이라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었을 거다. 거기서 잤다면. 네. 근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근데 구덩이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꼴랑 10% 미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 정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미스테리로 남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2006년에는 하코다산을 오르던 여중생이 급사하는가 하면은 2007년에는 등산객 두 명이 시체로 발견된 일도 있었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아, 이런 원인이 다 그때 군인들의 영혼이 아직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좀. 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2014년 5월 17일이 2014년? 네. 한 3년 전이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아오모리에 위치한 소방서로 무섭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떼렐렐렐레 떼렐렐렐레 하이 소방서 데스 쉬비 무정 소리 같은 거? 수화기로 들려온 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음만이 들렸대요. 근데 전화를 끊고 뭔가 좀 이상해서 수화기 다시 들어봤는데 전화가 안 끊어지고 있던 거죠. 소방대원들이 어떤 위급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전화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구나 해서 40분 만에 출동을 했대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고 소방대원 10명이 이제 긴급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곳은 바로 이제 근처 산 속에 있던 어느 별장이었어요. 근데 이 별장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흉가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 걸려왔다고? 네. 이제 혹시 별장 안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별장 안에는 사람은 없고 오래된 전화기가 있었대요. 저 옛날에 그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다이얼 돌리는. 네네. 그게 있었는데, 수화기 위치는 똑바로 놓여져 있었대요. 하지만 소방서로 걸려온 전화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어요. 전화가 돼?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119로 전화를 했다 치면은
1번과 9번에는 사람이 뭐 닿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지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먼지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민문의 사건으로만 남겨진 거죠. 그 전화기는 끊어져 있었다고? 네, 놓여져 있었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소방서에는 계속 통화가 안 끊는 상태? 네네, 끊기지 않은 상태. 거기서 전화한 게 아닌가 보네. 근데 위치는 거기였던 거죠. 발신자는? 네. 발신자는 거기요. 아, 무섭다. 이게 진짜 실제라고? 네, 실제래요. 그리고 평소 이 학고다산에 올랐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군인 모습을 한 유령이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군홧발 소리 있잖아요. 탁탁탁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대요. 근데 그 흉가 별장이 아직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뭐 전문가들은 그 전화선이 바람이 심해서 이게 뭐 흔들리면서 뭐 혼선이. 네, 뭐 근데 어떻게 그 112로 그러니까 112로 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만 하고. 아, 그랬죠. 신기하다.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강대리는 집에 다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일본에 신기한 장소가 또 있어? 이런 장소 비슷한? 여러분, 알포인트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원한에 뒤덮인 알포인트.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원한으로 가득 차 사람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도 아오모리현입니다. 진짜? 거봐. 바로 일본의 스기사와촌인데요. 스기사와촌은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방영이 돼서 미스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난 모르는데? 네.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런 초보들. 알포인트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스기사와촌은 아오모리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쇼와 13년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마을에 살던 청년 하나가 귀신에 들린 듯 도끼를 사용해서 주민들을 모두 살해한 사건입니다. 진짜? 그 청년은 마지막에 스스로 도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아무도 거기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편입이 되었지만 그 마을을 왕래하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은 폐허가 됐고 아오모리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을에 관한 문서 역시 점점 없어지게 됐고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사라진 듯 했던 스기사와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인터넷의 목격담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목격담은 이렇습니다. 남성 둘, 여성 한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어느 날 밤 차량을 몰고 산중을 달리고 있었어요. 까만 어둠을 달리던 세 사람은 스기사와촌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성은 오래된 토리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토리이가 뭐냐면 마을 입구에 세우는 좀 큰 문 있잖아요. D자 땅에 박아놓은 것처럼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승 같은 뭐. 그렇죠. 여성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대요. 찾았다. 네. 주변을 둘러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스기사와촌의 특징과 딱 들어맞았던 거야. 그 느낌 알아 내가. 우리 강대리랑 살인의 추억 거기 찾아갈 때 진짜 동영상만 보고 그 장소 찾아내야 되거든. 주소 안 나와 있어. 근데 그거 딱 발견했을 때 맞아. 와. 소리 질렀어. 소리 지는 게 아니라 무섭지 일단. 어쨌든 스기사와촌의 그 특징은 마을 입구 도로에 여기서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쓰여진 입가판이 서 있다. 두 번째, 마을 입구에는 낡은 토리이가 있다. 그 밑에는 해골처럼 생긴 돌이 놓여 있다. 세 번째, 마을에 들어가면 폐허로 변한 가옥이 있다. 가옥 내부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참극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곳에는 악령이 살고 있어서 한번 들어간 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써있다고? 알포인트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자는 막상 들어가려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려. 안 도파리네. 네. 하지만 일행은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 곳. 네. 이제 너네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나도 안 들어가. 들어가면 똥 싼다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토리를 지나서 마을로 들어선 직후 세 사람 앞에는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의 벽면에 온통
마른 핏자국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남아있었어, 핏자국이?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무섭겠다. 불길해진 여성은 일행을 데리고 마을을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서둘러 그 집을 나온 세 사람은 빠르게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마을 입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이미 홀렸네.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세 사람은 정신없이 뛰었지만 마을 밖에 세워둔 차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일행은 저도 모르게 서로 흩어졌어요. 필사적으로 뛰었던 여성은 겨우 차를 발견했고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지만 차에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무심코 차 밖을 본 여자는 공포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왜? 쳐다보지? 차 밖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손들이 널려 있었고 그 손들은 차를 잡아 깜짝이야! 우악스럽게 흔들어댔습니다. 무섭겠다. 그 여성은 공포에 눌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손들이 차를 막 흔들었다고? 왜 들어가 본 게? 잘린 손목들이? 피를 뚝뚝 흘려. 그 헛것을 본 거네. 다음날 아침 여성은 산길에서 발견됩니다. 엄청난 공포에 질린 그 여자는 머리가 다 하얗게 새어 있었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어. 여성은 발견자들에게 자신이 어젯밤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던 남자들은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시체조차. 네, 여기가 이 여자의 목격담. 진짜로? 이 목격담이 유명해지자 2000년도에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이라는 일본의 방송이 있대요.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마을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못 찾은 거지, 그 마을의 흔적을. 그래서 결국 그 특이사촌을 미스테리한 마을, 시공의 뒤틀림 속에 존재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라는 황당한 결론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 방송 이후에 더 관심이 심해졌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기사촌에 대한 주장이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스기사 마을이 아오모리현에 실제로 있었긴 있었다고 해. 네, 단 정확한 명칭은 스기사가 아니라 코스기촌이라고 하네요. 지역 사람한테 따로 별칭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스기사였나 봐. 코스기촌은 아오모리 오바타자와 지역의 하부 행정구역이었대요. 실제로도 코스기촌은 주민이 너무 적어서 폐허가 됐고 편입이 됐다고 해. 하지만 소문처럼 대량 학살이 있었다 뭐 이런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루머 같은 거네요? 네. 괴담? 네. 근데 이 전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어요. 바로 1938년 있었던 치야마 30인 사건. 치야마 마을 30인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요. 1938년 5월 21일 오카야마현 치야마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22살의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마을 사람 30명을 살해한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건 괴담이지만, 아까 건 괴담이지만 이건 진짜라는 거지? 네, 이거는 실제 기록이 있고 소설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범인은 토이 무치오라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학교 다닐 때 뭐 반장도 맡아서 하고 모범생이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는 아이였나 봐. 근데 토이 무치오는 몸이 약해가지고 병을 자주 앓았는데 그게 결핵이었나 봐.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놀림을 받는구나. 네,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치야마 마을에는 마을끼리 여자를 공유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을끼리? 일본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있어. 지역마다 그러니까, 약간 밤에 어머. 여자들하고 다 자도 돼. 밤놀이라는 또 찾아가겠네 한국수님. 아유 진짜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지금. 야 그런 게 있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좋은 밤 뭐? 밤놀이. 밤놀이. 밤놀이라고 하는데 토이부초도 10명의 여자들과 관계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결핵에 걸린 후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들이 그를 막 피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더 마을에서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병에 대한 염세감이 들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복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하고 육체관계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두 명에 대한
격렬한 사리를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범인은 두 여성이 마을에 돌아오는 날, 그날에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지. 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준비를 하잖아. 수상한 모습을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야. 징후가 있었구나. 네, 징후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또 발각이 됐어요. 집에 숨겨져 있던 총이랑 칼 뭐 이런 게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1차로 압수를 당해. 그래서 이게 복수가 첫 번째로 실패를 했고, 그는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보다는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따로 처벌을 안 받았고요? 처벌 좀 받았겠죠. 근데 미수에 그치니까 그냥 솥방망이 처벌. 네. 뭐 마침내 5월 21일 밤에 계획을 실행합니다. 먼저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모두 잘랐어요. 그 마을 어둠에 잠기게 한 다음에 자전거용 램프를 머리에 장착, 허리에는 일본도와 비수, 손에는 총과 도끼를 장비했습니다. 와, 완전 무장했네. 철저하게 준비한 거지. 그리고 나서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 동안 마을 사람 30명을 습격합니다. 피해자의 총수는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3명. 아,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한 2,000명? 그렇게 작은 마을 아닌데 가구 수가 한 380가구 정도 됐어요. 마을하면 작아 보이네. 우리처럼 완전 시골마을 말고. 근데 이 중경상자 중에 3명, 나중에 둘은 더 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30인이야. 범행 후에 이 범인은 마을 근처에 고개가 있었거든요. 동산같이 야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총을 발로 쏴서 가슴 안에 총구를 대고 발가락으로 총구를 당겨서 긴 거였구나. 심장을 관통한 모습으로 자살했습니다. 이게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이 사건이 좀 충격적이어서 나중에 소설 8묘촌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다나카 노보루 감독의 오밤중의 마을이라는 영화에서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 마을 지금도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실제 있었던 사건은 갈 수가 있죠. 아, 진짜? 근데 아까 전설이었던 거기는 찾을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 순경. 네, 순경이 70명인가? 우순경인데. 네. 그렇다면 스기사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기사촌은 그럼 없는 걸까? 있을 것 같아. 근데 인터넷 괴담이라는 게 사실은 네, 실제로 겪었던 사실을 올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빙성이, 네, 떨어지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래. 곤지암 정신병만 해도 그렇잖아. 네. 실제로 곤지암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작가들이 부풀린 게 많으니까. 원장이 미쳐가지고 네. 뭐 자살했다. 여러분 그래서. 판춘문예라고 아세요? 몰라? 네이트 판에 글을 잘 쓰는 허구 글을 판춘문예라고. 아, 예, 예. 들어봤어요. 너무 실사 같은 얘기가 많아. 그래서 맨날 댓글에 처음 댓글은 그거잖아요. 에이. 자작나무,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어쨌든 이제 스기사촌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이게 방송에 타고 나서 없다고 나왔잖아. 사람들의 관심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계속 이거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한 네티즌이 되게 구체적으로 올린 사례가 있는데 2003년과 2004년에 마을을 찾았다면서 글이랑 사진을 이제 올렸대요. 아, 사진을? 어. 그래서 슬기사촌은 이제 산속이 아니라 의외의 공업단지에 있다라고 증언을 한 거야. 여기는 주소도 있어요. 찾아가는 길도 상세하게 해놨어. 아오모리시 아이코사와 남부 시내에서 하코다산 방면으로 있는 하코다산? 네. 103번 국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다가 타데조 부근 교차로 44번 현도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실제로 아오모리 중공업단지가 있고 신호 앞에서 좌회전해서 종합유통단지가 나오고 우와, 거기서 남부 공업단지를 따라서 나오면 아오모리 그린 바이오센터가 나온대요. 여기를 지나쳐서 쿠사부 온천 간판 앞 도로 안쪽에서 스기사와 마을에 등장하는 토리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찍어서 올렸다고? 그래서 해골 모양 그 돌을 찍어서 증거사진으로 올렸어요. 어, 대박. 우와. 근데 그 해골이 전 좀 현실주의자니까 인조적이야 약간? 약간 그냥 둥근 저기에 구멍이 움푹 파여 있어 세 개가. 심리적으로는 해골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저같이 묻어난 사람은 돌이네? 그냥 돌에 구멍 났네? 응, 돌에 그냥 구멍 났네? 아니 근데 밤에 진짜 공포에 떨면서 가면 그렇게 헛거 보이지.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증거자료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쿠사부의 온천 앞에 이 마을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고 그 합니다. 그 이유 많이 갔겠네.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겠죠. 거기다 한국 순위 같은 사람 많을 테니까. 아, 일본 더 많죠. 한국 순위 같은 사람들. 지도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근데 가보고 싶긴 하다. 실제로 있는 거네, 그럼. 아니요? 진짜로. 안 가보고 싶은데요. 나 안 가고 싶은데. 가자 이제 좀 이따가. 본격, 진짜 있는 거야? 본격 해외 방송 하겠네. 그래서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공포 매니아들 미스테리니까. 사이, 근데 1호로 돼 있으니까 제가 못 찾는 거야. 만화를 그렇게 봐도. 그걸 만화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만 알겠죠. 근데 저 만화 자막 없이 가끔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는 레퍼토리가 똑같긴 해. 근데 대화가 안 될 뿐이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준비한 내용들은 다 여기까지고요. 네. 영화 추천, 비추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예전에도 많이 봤었고, 많이 봤다는 게 처음 알포인트 본 이후로도 OCN이나 아니면 뭐 주말의 명화나 뭐 이런 거 뭐 설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면 볼 때마다 또 재밌더라고요. 새롭고. 그리고 내용도 볼 때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섬뜩섬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봐도 재밌는 재밌어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 안 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 아까 메르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보시면 또 아마 색다르실 재밌어. 거예요. 네. 강대리님. 저는 이거 영화를 10년? 9년? 그때쯤에 여자친구가 소개, 아니, 추천해줘가지고 봤었거든요. 거짓말. 여자친구가 거짓말이야. 영화 본 게 거짓말이야. 여자친구가 거짓말이야. 둘 다 진심이고요. 귀신이랑 봤네요. 귀신이랑. 아니 그때 배트공이랑 봤지. 여자 배트공이랑. 그때 인형일지도 몰라. 그때 그 이 영화를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경 해봤었어요. 집에서 혼자서. 그때는 무서웠던 건 하나도 없었고 되게 그래도 재미는 있구나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봤잖아요. 근데 한구수님이 저한테 이제 불 꺼놓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끄겠었어요. 불 끄고 보니까 뭐야, 내가 며칠 전에 말했죠. 아, 뭐 볼만하던데요 이러더니. 그건 불 켜고 봤으니까요. 8시에. 저도 이거 혼자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누군가는 있었어. 그게 무섭진 않았어. 아 그래요? 상황이 나는 미스터리한 게 이런 영화가 좋은 게 무섭진 않지만 상황이 되게 미스터리하잖아.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 무섭게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런 게 좋아. 뒤끝 있는. 아 뒤에서 난 실망이었어. 너무 의도한 게 탁 나와서. 귀신이야? 아, 의도가 아니라 생각했던 게 딱 나와서. 그래서 그 귀신이야? 라는 하는 반응을 영화 촬영할 때도 이제 시나리오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아 귀신은 넣지 말자. 지금으로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제작진 쪽에서 그래도 이걸 넣는 게 그래도 여름 공포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지.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다는 설도 있어요. 난 마무리 오히려 안 졌으면은. 왜냐면 이게 제작 기간이 원체 길어지고 엎어지고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귀신이 안 나오고 그냥, 그냥 그렇게, 서로 그렇게 끝났으면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지. 뭐지? 아 왜? 뭐야?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은 그냥 하나의 시각적 요소고 귀신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에 더 무게를 두거든요. 그러면 그 강대리님이랑 한고수님은 추천이세요? 네 추천이에요. 저는. 나는 물론 추천인데 그게 기억이나 이걸 친구랑 봤었는데 감무성이 이제 귀신 떡 때 쏴악 그러잖아. 그래서 팍 사서 죽잖아.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뭐라고요? 깼다. 깼다? 끝판 깼다고. 아~ 우리 오락할 때 깼다 그러잖아. 깼다. 그게 지금 알포인트 하면 그것만 생각나. 최종 보스. 끝판. 깜짝 놀랐어. 이 새끼 이런 생각을 할 줄이야. 잘 보고 있다가 깼다. 근데 귀신이 안 나왔으면은 더 좋았겠다 싶었고 아쉬운 점. 참고로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은 내가 GP530 얘기했었잖아 아까. 네. 근데 이 알포인트 만든 감독이 GP506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대. GP530을 모티브로 GP506 영화를 만든 거냐. 근데 그거랑은 별개라 그러더라고. 상관없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그치? 네. 막 자기들끼리 팀키라는 네,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알고 봐도 재밌고 불고 놓고 보면 더 재밌고 모르고 보면 더더더더 재밌고 이게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요청하셨던 작품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역시 요청 많은 거는
이유가 다 있구나. 예림이. 저도 추천입니다. 공포는 공포인데 부대원들의 그 각기 사연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 사연들이 그 개성도 다 강하고 사연도 다 있고 막 이런 거랑 잘 엮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공포를 느끼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막 잘 살아서 오히려 무작정 막 귀신의 원념 막 귀신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에는 귀신의 원혼이 잘 안 다뤄져서 좀 그랬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 오히려 그런 건 너무 많잖아.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인물들이 그 개개인 특징 막 살면서 전체적인 플롯도 잘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공포영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나왔던 조연들 뭐 주연들이 다 지금은 주연급 배우들이 다 됐어요. 그 정경호 씨인가? 네. 그분은 저 롤러코스터 거기에서도 드라마 TVN. 네네. 거기서도 군인 역할로 자주 나왔었잖아. 네, 맞아요. 군인 전문. 푸른 거탑인가 거기서. 그래서 만장일치 추천이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모두 다 추천하는 걸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밌고 신나고 미스테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